여러분, 저도 이제 방송의 영역을 성역 없이 이제 해나가는데 제 방송에 처음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제 같으면은 사심 내려놓고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들 ETF가 상장 지수 펀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눈에서는 참 대단한 거죠. 실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1억대를 여러분들 호가하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지 가운데서도 한국경제신문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경제신문에 여러분들 부쩍 많이 넣는 것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대장주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거죠. 아직도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형교 기자가 조사한 건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거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가장 보수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미국의 연금 기금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명문 대학교들의 기금 운용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한 2010년 무렵에 이제 월 15만 원씩 10년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1800만 원이 10억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든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마 그 미국의 금융정보 사이트 웨일 위즈덤에서 매년 연금 기금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세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은 미국의 큰 상장 지수 펀드가 뭘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돈을 넣는 것이 조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한국도 국민연금이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보는데 미국에서 또 웨일 위즈덤에서 이게 자료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올 초에 미국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상장지수 펀드가 상장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뉴스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비트코인과 같은 그 가상화폐가 완전히 주류 자본시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병호 TV를 운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 3월 정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영사들이 나와가지고 각자가 올해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어느 정도 이상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 같으면 한 5% 정도의 비트코인 투자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난 눈여겨봤거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분산 장기 투자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진행되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여러분들 제한되어 있고 발행량에 대한 규제인 반감기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특히 상위 10개 기관 중에 위스콘신주의 투자위원회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한 내용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 2100억 정도. 이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것이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공적연금 우리의 국민연금하고 같은 기관이겠죠. GPIF가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완전히 뭐죠. 그냥 주류시장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법은 그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트코인 투자 같은 걸
비트코인 투자나 아니면 비트코인 상장 펀드 같은 투자를. 그렇지. 저는 굉장히 큰 트렌드로 하나 보는 겁니다. 이게. 금융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달에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 15명에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7명이 절반이죠.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이 1명, 1%에서 5%가 3명, 0에서 1%가 3명.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예, 하나의 종목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것은 국내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사고 팔 수 없는데 개인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사고 파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국내 빗썸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돼.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1% 미만을 이런 데 투자한 것은 권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내보내는 방송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처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예. 워낙 여러분들 그 몇 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김치코인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리는 분이 굉장히 많죠.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많이 갖고 있나. 예. 보니까 역시 돈에 밝은 사람은 테슬라의 예. 머스크가 굉장히 빠르네요. 예.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17만 개를 갖고 있네요. 갤럭시 디지털이 17,000개, 마라톤 디지털이 13,000개, 테슬라가 1,500개. 정말 앞선 사람들이네요. 시대를. 2024년 2월 20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순이네요. 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1월 달에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여러분들 허용된 다음에 순위별로 보게 되면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IBIT 그다음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FBTC 이런 거가 좀 큰 데가 수십 개가 여러분들 지금 상장 펀드를 팔고 있죠. 이 중에 이제 1등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IBIT는 오늘 주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한 주당 37불 75센트의 판 가격이 형성되어 있네요. 6개월 사이에 벌써 41%가 뛰었네요. 이게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IBIT, FBTC, 예. IBIT는 운용 수수료가 0.12%, 그다음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없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벌써 212억 불, 119억 불 정도 커졌네요. 그 비트코인 상장 펀드 규모가. 자, 그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들어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란한 그런 이런 유사 코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가 이 신화적인 인물인 모양입니다. 이 업계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네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 거죠. 이 영상을 참 잘 만들었네요.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이 있지만 당연히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 수요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뭐 7천 8천만을 호가하게 된 거죠. 그걸 일찍 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과 열두 제자들 박혜진 교수란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 설명을 잘하네요. 마이클 세일러는 2022년 1월 12일에
비트코인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치와 안정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직접 언급 안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비트코인과 유사한 그런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네요. 그게 뭔가 하니까 특정 개인이 발행량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코인들은 많이 앞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상이 있는 그는 특정 개인이 발행량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유의 그런 유의 상품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대장주가 있고 그다음에 12 제자들은 공통점이 특정 발행자가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후보군을 12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를 했네요. 이걸 이제 POW 코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작업증명이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하죠. 이게 작업증명이라는 것은 특정 이런 발행자가 조정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그런 종류의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아주 잘했네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런 아주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네요. 큰 시장이네요. 큰 시장인데 이런 가상화폐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전 의원이.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렇게 뛰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만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옛날에 피해를 많이 여러분이 보셨던 그 김치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행량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량을. 그거는 중앙화된 코인들이죠. 중앙화된 코인들. 그걸 이제 POS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분 인증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분 인증 방식의 코인들은 오래 갈 수 있겠나라고 회의론을 제기한 것이고 대신에 탈중앙화 특정 여러분들 발행자가 발행량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걸 POW 직업 인증 방식의 코인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직업 인증 POW와 지분 인증 POS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합의 알고리즘인데 두 알고리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과 유사 코인들은 미국 거래소에서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관련문을 쫙 읽어보고 여러분들 중간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 양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PO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물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도 취약하지만 거래소를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 인증 POW는 비트코인 사라고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광고 안 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산 거지 않습니까? 신뢰했다는 이야기는 디맨드가 계속 자발적으로 생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이야기하는 자발적으로 수요가 생기는 그런 코인들이 롱런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네요. 뭐 저는 그동안 이런 것은 다른 사람 관련된 부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관련 문을 쫙 읽어보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야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이 POS 지분 인증 방식의 코인이라는 것은 롱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물량 조절을 개인이 하게 되면 그리고 보안성도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자급 직업 인정 방식의 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보안성 이슈가 생길 수가 없고 물량을 마음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여러분들 뭐죠 물량이 늘어나면은 가치 지장 수단이 없는 거죠. 화폐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되면 여러분들 코인 가격이 저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초보적인 거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본질이 이건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거 여러분들 내용들이 오면은 제가 또 파악해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 같다. 이런 결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